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은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자, 앞전에 T4까지 한번 짚어가고요. 다섯 번째는 볼링저 밴드하고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와 연계 지어서 복습해 보면서 T5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상향 하는 우량주를 초입에 매수하라가 팁1이죠. 언제? 우상향할 때 하는 겁니다. 잡주, NO, 우량주, 그죠? T2는요, 20일 이평선 기법입니다. 자, 주식 차트를 보시면 20일이 상당히 중요한 중심선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할 볼린저 밴드의 중심도 21선이죠. 자, 팁 3.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 나왔을 때 매도한다. 자, 팁 4. 목표치 달성 이후에는 흔들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일부 찰시를 한다. 자, 오늘 할 볼린저 밴드 이탈 시 예측 매도가 팁 5인데요. 자, 셀티를 보면요. 197,000원에서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려냅니다. 자, 그러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138,500원권까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다가 여기 18만원 인근이 이제 21선 돌파하는 권역입니다. 자, 우량 주식 우상향 초입에 매수해야 했죠. 그리고 20일 이평선, 20일 이렇게 올라타면 매수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매수합니다. 그리고 18만원과 19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횡보하다가 여기 23만 2천원까지 강해갑니다. 여기서 장대 음봉 이탈하는 장대 음봉으로 월선 이탈하는 이 음봉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이렇게 여기 폭과 여기 폭 138,500원과 19만원 사이의 진폭이 얼마예요? 5만 2천원입니다. 대략. 그러면 여기 18만원에서 매수했을 때 여기 폭만큼 갈 수 있다가 목표치 산정하는 거라 했죠. 그럼 더해 보십시오. 23만 2천원 나오죠. 23만 2천원에 여기 방송 들어가셔서 던져 하는 생방송이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방송 링크 한번 걸어 드릴게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했던 이유도 목표치가 달성되고 난 다음에 흔들림 나오면 차익 실현 3, 4가 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볼린저 밴드의 특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확장되면 수축해요. 그리고 수축을 일부분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확장되려는 성질이 있고요. 여기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90%입니다. 존 볼린저라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상한선은 저항 역할, 여기 하한선은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선 21선의 표준 편차 곱하기 2 한 것은 더한 것은 상한선 표준 편차 곱하기 2 빼기 한 것은 하한선. 그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상하의 폭을 일정하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됐다면 확장이 이렇게 될 때 그 방향으로 강해 간다 이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삐져나왔다는 것은요, 이쪽 방향으로 강하게 올라왔다는 것이니까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급등했으니 차익 실현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삐져나온 구간이 있거든요. 그럼 안쪽으로 회귀하니까 볼린저 밴드의 그 설계된 상황으로 보면 안쪽으로 돌을 것이니까 목표치라든지 상승폭이 아주 급하게 올랐다면 볼린저 밴드 이렇게 이탈한다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부 차익 실현도 해 나갈 수 있는 예측 매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부위도 보시면요. 자, 20일 인접한 지역에서 20일 지지받으면 T2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30만원에서 매수, 33만원 인근에서 매도하라고 박스도 매매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30만원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요,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못 넘어가던 것이 뛰어넘어가면요,
저항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30만원권에서 매수 의견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30만원에서 매수하고 오늘 종가 인근이 32만 8천원인가 얼마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33만원 찍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30만원권에서는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20일 기법 쓴다면 사용 가능한 겁니다. 매수가 가능한 것이겠죠. 뭐라고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면요, 5일선 내지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하시라, 그런 의견 방송에서 많이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1선 이탈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중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가능하다, 그런 의견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단기 매매도 가능하신 분은 30만에서 33만 사이에서 30만 인근으로 오면 매수, 33만 인근 가면 좀 줄이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 그렇게 물량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T5 볼린저 밴드 이용해서 볼린저 밴드 삐져 놓으면 예측 매도 가능하다, 급등했으니까요, 그 부분 방송해 봤습니다. 그러면 차트, 실제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뿅! 자, 우량한 주식을 우상향 하락한 추세 돌려낸 시점부터 매수 가능하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상향을 이렇게 돌려냅니다. 좀 더 길게 해도 됩니다만 간략하게 앞부분은 복습하는 의미니까요. 자,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우상향 돌려낸 여기 시점이 매수 포인트다 그랬습니다. 18만원에 매수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자, 모든 방송이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 보십시오. 4월 2일날 떨어지는 칼날 잡다, 그런 방송 타이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매수했던 부분, 여기 32만 2천원에서 매도한다, 여기 V인데요. 자, 여기 상황에 첫 번째 우상향 돌려냈으니까 여기서 매수 가능하고, 목표치 아까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인근 가서 23만 2천원 목표치가 나왔기 때문에 음봉 크게 떨어지면 매도. 자, 팁2는 이평선 20일 올라타면 매수, 20일 이탈하면 매도. 자, 최근의 상황에서는 20일 올라탔으니까 여기서 매수 가능하겠죠. 그리고 20일 아직 이탈하지 않으니까 매도할 이유 없습니다만 이격이 클 때 이렇게 좁히러 온단 말이죠. 그래서 팁3가 나오는데요, 팁3는 월선 이탈하는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차익 실현, 그죠? 여기도 차익 실현, 그런 상황이겠죠. 자, 30만 인근 가서 매도를 해라고 했던 이유를 들어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다면요, 여기 23만 6천원, 여기 고점, 여기 저점 13만 8,500원권에 빼게 되면요, 9만 7,500원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재반등이 20만 6천원에서 하거든요. 20만 6천원에서 9만 7,500원, 500원 뺐네요, 죄송합니다. 30만 3,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만 3,500원인데 30만원 인근까지, 30만 3,000원까지 왔습니다. 자, 목표치 인근까지 오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예측 매도 가능하다, 설득력 있습니까? 30만원권에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리면 매도하라 와 볼린저 밴드 컨비네이션 T4와 5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여기는. 그죠? 그러면 여기 한 번만 그렇게 적용되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갈 때 어디까지 가느냐가 목표치를 봤을 때는 30만 3,500원이었는데 여기 밴드를 돌파할 때 여기에서도 매수 가능하거든요. 전고점 돌파.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는 목표치를 여기 폭만큼 9만 7천원, 여기 23만 6천원이니까 9만 7,500원 더하게 된다면 33만 3,500원이 되는 겁니다. 33만 1,000원 인근까지 와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33만 1,000원 인근에서는 목표치 인근까지 왔으니 T4를 적용할 수 있겠죠. 일부 차익 실현 해나가고 다시 20일 권역인 30만원권에는 매수 가능하다. 자, T2도 사용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박스권 매매 말씀드렸고 여기 구간. 자, 이제 33만 원대를 강하게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해봐라 말씀드렸고 아마도 돌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지지선을 설정할 수 있겠죠. 31만 7천원권 좀처럼 밀리지 않고 5일선 지지하는 모습 보이니까, 5일선 이탈한다면 일부 축소 내지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고 싶다면 21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도 가능하다.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 다만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은 33만원에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자꾸 음봉을 밀리는 모습 보이면 줄이고, 지지권에선 다시 추가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식 생초 탈출 팁 5까지 하면서 1부터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자, 볼린저 밴드는 여기 안에서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0%로 설정이 되어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여기 상한선은 저항의 역할을 하고요. 하한선은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삐져 놓으면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죠? 여기 목표치만큼 달성했고 삐져 놓으니까 어떻게 된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21선, 중심선에서는 반등하니까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21선에서 매수 가능한 것입니다. 자, T5까지 오늘 적용해 봤습니다. 셀트리온 상당히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험도 7월 16일부터 이제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동물에게 실험 완료했고요. 상당히 정부의 지원도 받으면서 추후 코로나 치료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추가 상승 내지는 지금 그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요. 잘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T5 방송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요.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생초 탈출 팁 예전 버전이 있는데 최근에 흐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뉴 버전으로 올리고 있고요. 주식 기초 강의 230회짜리 올라가 있는데요. 공부하는데 전혀 모자람 없다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